쇼진의 아이고 엑스제신님 섹스기네 아이고 엑스제신님 개섹스야 딱 섹스기네 아이고 엑스제신님 챌린저 가자고 또 팔이 없지 또 가야죠 가야죠 압류 압류 가야죠 아이고 선생님 딱 백을 또 커피 시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 게이밍 전설이까지 또 아이 전설이 펌핑까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간부회장님 진짜로 근데 보면 볼수록 라이엇 상술은 진짜 알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위의? 바위의 결투창까지 있어? 이건 아니지 씨. 강화술사 탈의꾼 주는 거 사기라고? 그러니까 사기니까 써야지 나올 때마다 너 진짜 제가 또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롤체 잘하는 사람 롤체를 제가 배운 사람 진짜 몇 명 없거든요 사실 제대로 배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야 진짜로 찍사야 싸버릴 것 같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근데 그 형이 진짜로 디코하면서 옛날에 갇힐 때도 뭐만 하면 뭐 무슨 판단을 하면 근거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존나 빡빡해 그러니까 근거 하나하나에 뭔가 이쪽 배치 아니 배치보다도 그러니까 뭐 레버판 근거 뭔가 리롤 친 근거 그런 걸 계속 물어봐 어 맞아 배치 같은 거는 광어형이랑 좀 하면서 좀 늘었고 좀 약간 이론적인 거는 그 형이랑 좀 하면서 많이 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주면 절하고 갚아 먹자고요 강화술사 메이지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백스가 이성이 붙는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백스의 오모가 있던 전제하에 개트럭쳐 그니까 저 강화술사 섞어 쓰는 조합한테 트럭 많이 맞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맞아버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엎치고 다졌어 그냥 퐁당퐁당 하니까 그냥 아예 연패 탔으면 40원 있을 텐데 그죠 아 탐켄치 각이다 그죠 라인이 탐켄치다 진짜 충건 이렇게 한번 더 가자 자아말이 더 세긴 하거든요 그러면 자아말을 이식하고 유후님 장인 옛날에 존나 잘해보였는데 이제 제 점수가 더 높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나요 10일 안에 제껴줄게 이 자식아 저런 쓰레기들 교육할 때가 됐어 좋아요 라인이 103장만 떠도 확 세지는 라인인데 존나 약하네 그죠 레벨업 신병인데 이거 레벨업 할게요 파렵 지식 레벨업 가자 개백수야 이동부터 줄거지 32골드 한번 두번 세번 찍으면 8레벨이고 32골드에 56이잖아 9레벨이면 40골 정도라고 생각하면 72골드 72 생각해보자 72골드 여기까지 72골드 모으고 80 피 몇으로 갈 수 있나? 이거 9레벨을 가더라도 아... 이 자식한테 존나 쳐맞을 것 같은데 그죠? 어, 벌써 아프다 벌써 몸이 살해당하는 느낌인데 이거 카이사 해야 됩니다 824 지금 현역이고 역시 레벨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그죠? 이거가 조금 베스트긴 해 그죠? 아니 9렙 가기 아픈데 이거 레벨업이라서 이게 그 생각보다 그겁니다 한 70 한 75원 정도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이거 골드 기준으로 75원 지금 3라운드야 75원 모을 수 있어 좀 돌리려면 한 100원 있어도 100원보다 필요하긴 한데 그걸 상상하기 힘들죠
8차선 깐두계정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장인과 함께 날밤 새려고 하는데 장인 자주 먹는 걸로 버거킹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는 그 통새우와퍼 그거 11,000원인가? 그거 좀 자주 먹습니다. 바로 추천 들어가지 이거는 또. 팔라피뇨. 오모그를 넣은 백스는 진짜 달라 느낌이. 시즌 1 개재밌었어 진짜. 그러니까 밸런스 망한 게 개꿀잼이었어. 존나 사기쳐. 그때 파동이 형님 유튜브 하고 있었는데 나 파동이 형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파동이 형님 유튜브 보고 그 판테온 존나 사기쳐가지고 개팼다고 친구들. 근데 친구들은 이제 완전 순열파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챌린저 방송 안 보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보고 개패는 맛이 있었어 그죠? 뭐야 이거 품격 있는 쇼핑 적용된 거야? 어 팔칼리는 새긴 해야 돼요. 잘 비벼서 뭐 저기 팔칼리 한판 때려? 칼초 한판 쳐? 나 뇌정지가 와. 좋다. 교보 받네. 여기도 아닌데. 아칼리 이석 붙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강화술사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끄덕? 끄덕끄덕.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오강화 아칼리 존나 세 보이는데? 그죠? 단지 때리고 직쓰레기 빼고 범죄 남자를 켜지잖아. 따라 불러봐. 이사가 왜 먼저 뜰 것 같냐 그죠? 이사가 먼저 뜨면 선 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렇지. 리도 오강화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룰리를 빼고 샤코 넣고 그 이시너지를 켜주고 그랩 가자. 10레벨 가자. 이거 얼마냐? 56. 이거 이기면 10레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모르겠다. 지면 이거 하나 파는 거 정도까지? 이겨야 되는데? 아, 그니까 이겨야지 내 그 설계가 돼. 찢어라, 팔칼리. 그렇지. 지금 그냥 샤코 여기 넣는 수가 있는데, 샤코가 뜰까? 갈리오 하나 찾는 거거든요, 탈이 이더기. 조금 애매해. 모렐리아 좋고요. 모렐리아, 예. 모유가 말. 8차선 깐두계정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격력이랑 주문력이랑. 사실 그 실버일 때 너무 사기였어 솔직히. 갈리오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사격에 대기 또 좋은 게 뭐냐면, 진이랑 럭스가 존나 판치는데 갈리오가 존나 카운터야. 그냥 도륙을 내버려. 그냥 찢어버려 그냥 코알룸 자식. 모르는 사이입니다. 1등 하자. 수은이 공속도 붙어있어서 또 괜찮습니다. 될 것 같지 친구야. 사격에 대가 아직 현역이에요. 사격이 아직 현역이야. 카이사였어도 그렇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
왜 1티어냐면 진 럭스가 1왕이잖아. 근데 진 럭스를 잘 잡는 게 갈리오 플러스 사격이에요. 8차선 깐두개정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필수 군대 간다는 친구야 다치지 말고 건강히 다녀오렴. 언젠가는 이 연속 3등 안 해야겠지 뭐 키키키키의 진성대모사 지리게 한번 해주세요 장님. 이게 내 소명이야. 필수! 그렇지 친구야, 조심히만 갔다와. 지금 또 이 남성 시청층이 많은 방송에서 또 군대 간다고 말하며 또 안쓰럽게 많이 본단 말이야. 솔직히 끄덕? 야 이 자식아 씨 존나 맛있겠네 그죠? 유미 필요했는데 마침 유미 먹어버려. 사이코 하나 때문에 야무지긴 해요. 서둘 것도 없어. 8차선 깐두개정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코온에 나왔네. 오강화에 사포 넣어서 3범 2암살까지 키키키 못 참겠다. 살 것 같아 사렵지요. 아 이거는 쌀 것 같아 나도. 칼춤 추자. 이거 안 되겠다. 시너지 존나 쌀 것 같아 그냥. 씨. 또 봉산 출신 8차선. 이온 갈리오 말해봤다. 럭스 같은 애들 보니까 그죠. 이암살에 범조 받으면 또 기분이가 좋거든요. 장인 8코 다시 안 왔다면서요. 어 8코 아니고 이거 그거야 아칼리야. 단결된 의지가 조금 필요한 게 지금 또 주문력이랑 공격력 같이 올려주니까. 아까 다섯 개 있었는데 10이라도 의미가 있거든요. 다 같이 받으면. 어차피 암살자한테는 그 유미 안 붙어가지고 그냥 성배 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갈리오랑 같이 성배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오강화라서 유지력 때문에 안 죽는다 이 아칼리가. 힐이랑 도륙을 내버려 방연좌. 잔나 왕관 없는 거 선 넘는다고? 이 쓰레기? 유미 이성인데 아칼리 이성인데 혼자 일성이야. 주지도 마 그냥 씨. 왕관브라운 왕브라 하자고. 알겠어 왕관브라 할게요. 저격수?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인천피스트야. 얘 개사기야. 그냥 갈리오가 CC가 버프 먹었거든요. 개사기야 그냥. 내가 날 기다린다. 이봐 제이스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 제이스 굳이 안 써가지고. 모발모발 한번 하자고? 아니 팔자 친구도 이덕화 같다는데? 이거 할 때마다? 봐봐 요즘에 브라움 이거 왕관으로 트렌드 바뀌었어. 뭐야 이거 솔라린 친구야. 이게 갈리오한테 탱템을 주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갈리오와 비교해 최대 체력이 낮을수록 더 높이 뛰어올라. 갈리오? 투어 먹으죠 그냥. 씨. 시치기 시간이 지금 선빵 맞아가지고 3-2-1? 나라! 봐봐 시치기 시간이 뭔가 한 템포 더 길게 느껴지지 그죠? 한 템포 그죠? 한 템포 더 늦게 그지? 그냥 바로 널뛰기야 이 자식아 씨. 안 내려와. 이게 갈리오한테 워머그를 주는 이유. 아니 보직 모유 왕브라다 8차선님 유행시킨 적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유행시킨 적 없습니다. 제 이름 갖다 붙이지 마세요.